뉴욕 키다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영주권자분들 그리고 시민권자분들 요즘에 여기민도 생각을 고려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주권자이시고 시민권자이신 분들, 한국에 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한국의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장사 또 그 외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또 투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방법 어떻게 내셔야 되는지 오늘의 영상에서는 그 절차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필요하신 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영리 목적으로서 내국 법인으로 본점을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영리로 신청을 하시는 법이 있고요. 또 외국 법인 국내 사업장, 한국 내 사업장을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하셔야지만 된다는 명심하시고요. 대리인이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외국에 살고 계시면서 내가 이 신청 때문에 굳이 한국을 가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위임장, 제외공관장이 공증을 한 내용이죠. 대리인의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세무서에서는 위임자의 신분증 그리고 사본, 전화 통화 등으로 위임 의사를 확인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필요하신 대리인이 있으신 경우에 한국에서 대리 신청을 하시는 경우의 내용입니다. 자, 그에 관해서 개인이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경우에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시죠.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원본을 보여주셔야지만 되고요. 사업 장소를 임대한 경우, 렌트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관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하고요. 상가 건물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요. 제2조 1항이라고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상가 건물에서 내가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만큼의 해당 부분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금 출처 명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도매업, 소매업,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지만 되는 유흥장소 영위자, 그리고 연료 판매업, 뭐 기름 같은 거죠. 오일, 그 다음에 재생용 재료, 리사이클링, 그리고 그 외에 관련되어 있는 화학약품들, 그런 재료를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자금 출처 명세서라는 게 꼭 필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부분이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권의 원본을 제시를 하신 후 사본을 제출을 해야지만 합니다. 공동사업자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합작계약서가 따로 들어가고요. 납세관리인의 설정신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라는 걸 하셔야지만 되고요.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비영리 내국 법인의 본점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법인 설립 신고서, 주식회사,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서라는 게 있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들어갑니다. 또한 관공서, 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사업허가 등록 신고 필증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작성을 하셔서 사본을 내시고요. 관청의 설립 허가증 사본도 작성을 하셔서 내셔야지만 됩니다. 뭐 외국이나 비슷하죠. 자, 비영리 내국 법인 본점을 내시는 경우입니다. 또 다섯 번째죠. 대표자가 한국 내에 거주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 혹은 여권 원본을 제시하신 후 사본만 제출하시면 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상가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부분의 도면,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하나고요. 도면을 제출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외국 법인에 한국 내 사업장을 두시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본점의 등기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정관 사본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점 등기부 등본,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의 성격상 한시성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상법상 등기할 의무가 없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 또는 국내 사업장, 한국 내 사업장의 사업 영위 내용을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뭐 계약서라든지 그 외에 구입 물품 명세서 영수증이라든지 그 외에 구두 계약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필요한 서류에 따라 요청받으시면 그거에 넣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외국 법인의 한국 내 사업장의 다섯 번째로는 관허사업,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관공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은 사업허가 등록, 신고, 필증사본이 들어가고요. 임차사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들어갑니다. 또한 상가 건물을 쓰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따르는 해당 부분의 도면, 그리고 상가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외국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서류들은 다 작성을 하게 되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는 한국에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시고 외국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에 자금 출처 명세서가 들어가는데요. 도매업, 소매업 및 과세, 세금을 내는 유흥장소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연료 판매업, 그리고 재생용 재료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설치 신고서 사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작성하시면 되고, 국내 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에 재무 상태표가 들어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은 한국에서 간단한 회계사, 세무사를 만나셔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간단히 작성을 하실 수 있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역이민이나 또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 또 한국 내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뉴욕기다리생과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